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재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와서 제 얼굴 보더니 얼굴에 뭐 했냐고 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또 일이 있어서 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엔 정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했는데 왜 얘기 안 했냐는 그런 눈빛을 쏘면서 분명히 뭔가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얼굴 뭐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약간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지나가시면서 약간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저 학생! 학생!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 학생 여기 근처에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제가 정말 학생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복장 그대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골목길에서 학생으로 보이나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도 제가 학생으로 보일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단지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가세요 길을 알려드렸는데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케어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소재인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더 젊어 보이고 더 어려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정말 포인트만 잡으면 정말 젊은 느낌? 좀 어린 느낌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머리띠를 했고요. 첫 번째 자면서 젊어 보이는 법은 이 테이프예요. 제가 테이핑 요법 영상에서 몇 번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3M 마이크로포 의료용 테이프 2.56 정도 돼요. 하여튼 3cm는 안 되고 2. 얼마 되는데요. 이거 얼마 안 해요. 500원에서 500 얼마 정도 되게 싸죠. 네, 가성비 좋으니까 이거 추천드려요. 의료용 테이프 꼭 반드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시고요. 저는 이 테이프 쓰고 난 뒤에 이 테이프에다가 잘 이렇게 소독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해서 딱 끊어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기 전에요. 우리 보통 페이스 오일, 네, 저는 주로 호호바 오일 이런 거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크림, 네, 좀 유분기 있고 좀 촉촉한 이런 크림들 우리 자기 전에 많이 바르잖아요. 이런 거를 살며시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발라요. 보통 낮에도 많이 사용하고 근무하면서도 이 테이프 요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써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붙이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잠잘 때 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를 이렇게 뗀 거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이고 당겨져요. 그러니까 주름 있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이 테이프의 중앙에 이제 좀 기능성 제품을 바르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효과가 있는데 이 주름 있는 옆부분에 탄력으로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렇게 짧게 자른 거는 이마주름, 네, 이렇게 살며시 밀어주듯이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른 거는, 네, 간단하게 테이프 4개 정도만 이렇게 뜯어서 붙이고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잠들어도 되는데요. 거의 그냥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만 붙이고 있어도 엄청 효과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특별한 날이 있거나 이럴 때 D-Day 2개월 전? 아니면 저는 한 달 전에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엄청난 효과 볼 수 있어요. 너무 깊은 주름, 너무 처진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훨씬 쉽고요. 생각날 때마다 해도 돼요. 저는 일주일에 생각날 때한뭐세번 정도만 해줘도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 얼굴 엄청 좋아졌다고. 네, 그 얘기 반드시 듣는답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들면 돼요. 그리고 이 크림이나 이런 페이스 오일을 발랐기 때문에 뜰 때도 그냥 살며시 이 정도 떼지면 돼요. 이렇게 떼내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테이프 붙인 옆에 더 주름이 지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랑 또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법. 한 가지 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두번 정도만 해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손으로 하는 이 초간단, 손으로 하는 수기 리프팅을 소개 드렸는데요. 정말 이번에도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손만 있으면 돼요. 손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도 페이스 오일이나 이런 수분 크림 같은 거 발라주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요. 먼저 이쪽 손으로 이 턱을 먼저 이렇게 밀어요. 민 다음 밀면서 이렇게 밖으로 귀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해줘요. 밀면서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리고 이쪽 손은 처음에 하실 때는 거울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살며시 이렇게 밀고요. 그런 다음에 오래 안 있어도 돼요.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이 손으로는 이쪽을 밀어요. 살며시 귀 쪽으로 밖으로 밀고요. 그리고 이 턱도 살며시 이렇게 밀고요. 그다음에 이 손은 이 위로. 네. 이렇게 해서 약 30초 정도. 네. 이 방법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초간단하지만 초강력한 효과 있는 젊어 보이는 방법, 그리고 잠자면서도 어려지는 방법이랍니다. 이 방법은 정말 저만의 정말 효과 많이 본 방법인데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피부톤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유무가루 팩 같은 걸 하고 이제 테이핑 요법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붙이고 잔다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여러분들 이 방법 D-Day 1개월 전, 2개월 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댓글로 피드백 주세요. 효과 있으시면 저한테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효과 있으시면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실 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